자,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우리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요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이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있는 이 선택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자, 그러려면 여기 있는 요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순서상으로 네 번째 등장하거든요. 그러면 AIGV의 4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현재의 숫자 뭐 제 예제에서는 남아있는 좌석수는 여기 있는 요 attend.pre_number라고 돼 있는 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자로 빼냈기 때문에 저 부분을 aigv 그리고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역시나 인자로 뺐기 때문에 aigv 2 라고 하고 타이틀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타이틀은 세 번째 있으니까 3 그리고 그것은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고 자,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장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엔터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추출했고 그리고 그 제목과 함께 요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. 예. 29개, 100개, 100석 중에 29석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출력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. 이렇게 되죠. 저장이 안 됐나 봐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.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요 current total title이라는 정보가 앞뒤로 공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을 쳐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trim 이라고 하는 php의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. trim은 어떠한 문자가 있을 때 그 문자의 앞뒤로 있는 공백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림입니다.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뭐죠? 아, 얘가 잘못됐군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깔끔하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어때요? 이렇게 인자로 꺼내놓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OnOpMix라고 하는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그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태그의 선택자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 보다 자유롭고 보편적인 성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